오늘의 반가운 얼굴. 안녕하십니까. 뭐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뭐야?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공룡에 참여하게 된 게스트 동규입니다. 저는 산수유람이라는 데를 갈 거고. 아 산수유람. 저는 참 파주를 좋아하는데요. 아 로프다. 지금 촬영 중이에요? 어. 오늘 완전 리얼 버라이어티네요. 버라이어티. 순두부 맛있겠다. 짠 되게 나왔어. 아 네 감사합니다. 짜잔. 오. 오. 야, 15분의 기다림. 어 그래. 야 좋다. 이제는 정말로 가는 것인가. 산수유람 어떤 곳인지 진짜 기대되는데요. 어우 아, 신세 지겠습니다. 자 내립시다. 아, 벌써 다 도착했네요. Last night was magical. 와, 와 도착했다. 산수유람. 단어가 좀 예쁜 것 같아. 산수유람. 그러게요. 로고도 어. 완전 그 아웃도어의 브랜드 느낌의 그런 게 아니라서 어, 지금 그래. 좀 놀랐는데 약간 어. 편집샵 느낌? 그니까. 네. 들어보자. 들어보자. 어, 예, 예. 오. 오늘 정우 형님 지갑 털기. 기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와. 대박. 여기 매장 맞아. 우와. 아 너무 힙하게 잘 해놨다. 어, 이 갬성이 어, 네네. 이 조명 포인트랑 어, 너무 예쁜데? 어, 근데 사장님께서 인테리어에 굉장히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되게 인테리어하지 않아? 네, 맞아요. 어, 너무 신기한데? 저기 해먹도 걸려있어. 우와, 해먹에 저렇게 막 보트에 나중에 전환당했을 때 어. 받아. 이게 한 가지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아. 오면은 되게 눈 돌아갈 수 있어. 사실 현아도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고 아~ 너도 한 번도 안 와봤고 아~ 그래서 한 번은 꼭 데려오고 싶었던 곳? 어, 40% 세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봄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지갑이 막 털리는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은데. 월급 날아야 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오! 이거 캠핑! 그러니까 캠핑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캠... 이 뭐지? 이라고 하지? 램프. 오 여기 일리 커피. 일리 커피가 있네요. 너 바리스타였어. 어 그럼요. 저 제가 또 바리스타니오겠습니다. 이 커피계 샤넬. 이거는 일반 매장에서도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사 먹어야 아, 돼요. 웃겨. 아 여기는 그 캠핑 도구가 있네. 아 여기가 완전 본격적인 캠핑 섹션이네요. 여기 보면은 막 침낭도 있고. 오 네네네. 아 에어매트도 있고. 아 이 캠핑의 세계는 제가 아예 잘 어, 몰라서. 나도 잘 모르는데 이제. 헬로 트레킹도 캠핑 컨텐츠 그 되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브랜드 발로 뛰면서 볼 게 아니라 산수유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잘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아이 쇼핑하러 오기도 되게 좋아. 어 네네. 동규 근데 이제 오. 우리 지금 구경할 게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우리 이제 예, 장비 사러 왔으니까. 너 프로젝트 프로젝트 공룡. 아 등산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등산화가 제일 중요하지. 등산화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네. 오늘 등산화 먼저 볼 건데 이쪽으로 네. 뒤쪽으로 가야 돼. 아 네. 여기 보면은 아 네, 여기가 저, 등산화 이렇게 저기 네. 저쪽 아.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있구나. 나도 그렇고 현아도 네. 가장 애착하는 등산화가 하나 있어. 어디? 테크니카라는 브랜드인데. 오. 이거는 이번에 마그마 미드라고 해서 새로 나왔어. 아 이번에 형님 신선대에서 찍으셨던 아. 이것도 그렇고 서북순 쪽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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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가볍고 어 난 촉지력도 괜찮고 좋아. 어 이거 오. 신으면 약간 내가 스파이더맨이 된 듯한 느낌? 네가 공룡 용선을 탈 때 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아. 아 이거 충분하지. 어. 확실히 등민이 입장으로서 형님이 신는 신발 따라 신으면 괜찮은 신발이겠다. 네. 어 진짜 가벼워. 오. 신어보자. 아 네네. 아 이거 시참용으로 쓰던 양말 있으세요? 양말? 양말이 지금 너가 신고 있는 게 등산용 네네. 양말이 아니잖아. 어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헬로 트레킹에 하나. 아 양말 등산용 양말로 신어야지 더 이제 등산을 더 잘 살 수 있거든. 아.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수찬이 양말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네. 고급 양말인데? 이게 저는 아예 처음 알았어요. 시착용 양말이 또 있구나. 사이즈 고를 때 그러니까 등산 양말까지 신었다는 걸 고려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등산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에 신는 게 좋고. 오전, 오후가 나눠져. 발이 부을 때 신어야 되거든요. 등산화랑은 보통 발이 붓잖아. 이게 사실 등산이라고 보면 돼. 아니, 난 평생 ABC 마트만 가봤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지? 구독자 여러분, 등산하고 오실 때는 꼭 오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어때? 일단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 오! 느낌이 다른데요? 운동화랑 느낌 전혀 달라요. 좀 가볍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 좀 달라붙는 느낌이지 않아? 그리고? 네. 당장 지금 돌을 올라보고 싶은데 깔딱구에 가고 싶은데 지금? 그럼 등산 그걸 하자. 네. 오케이. 네. 우리 나와의 브로맨스를. 형님이랑 또 같은 제품이니까 믿고 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배낭을 당연히 사야겠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진짜 많아. 나는 개인적으로 한 동물만 파는. 외골 쓰시죠. 네. 장인 정신. 장인 정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제 도이터를 좀 좋아해. 우선은 내가 볼 때 너가 이번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진 않을 거야. 그치. 내가 최대한 많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네네네. 한 20리터대 가방이면 괜찮지 않을까. 20리터? 한 이 정도 배낭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내볼래? 어때요? 컵 여기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볼 때 너는 내가 먹을 거 다 가지고 올라갈 거고 너 물 한 몇 개만 챙겨봐. 봄, 여름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배낭이 큰 건 필요 없어. 가방도 골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낭이랑 신발 샀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발 가방 했으니까 이제 뭐 몸에 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옷을 사야 돼. 옷. 옷은 이제 내가 여기를 데려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야. 가장 큰 이유? 온라인에서 못 사. 왜냐면 여기는 산유랍은 이제 룬닥스를 판매하는 곳이고. 룬닥스? 룬닥스는 그러니까 바지 이제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군요. 그래서 스웨덴 브랜드인데 여기 룬닥스 중에서도 이제 마켓 팬츠 하면은 사실은 알 사람은 다 아는 바지. 나도 지금 즐겨 입는 바지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기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입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 등산 바지계의 원탑. 그래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긴 한데 난 이 컬러가 좀 개인적으로 이쁘더라고. 아웃도어 룩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투박하지가 않네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 너 같은 땀쟁이들이. 땀쟁이한테 최고야. 벤틸레이션이 되게 많아. 이게 다 고려돼 있어서 만들어진 거구나. 맞아. 우리 등린이 치고는 지금 굉장히 원래 한 방에 가는 거야. 하이레벨이야, 하이레벨. 인생, 그래요? 인생 한 방 아니겠어? 등린이에게 금수저입니다. 그래. 바지 했으니까 옷. 상의. 네. 상의인데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볼까?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레이어드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바로 있네, 옆에. 혹시 이런 거는 어때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흰색이잖아. 이거는 우리 땀쟁이들한테는 회색 될 것 같아. 안 좋은 색이고. 맞다. 저 땀 흘리면 이제 겨터파크. 하얀색이 회색이 돼버리는.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차라리 저 색깔이 나. 맞다. 네이비가 날 것 같아. 같은 디자인이면 지금 이 색깔이 훨씬 낫겠네. 이것도 소재가 똑같은 소재여가지고. 맞네요. 좀 보들보들하지. 이 색깔이면 제가 땀에 젖어도 오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야, 근데 형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 다 고르는 것 같은데. 정우 형님의 지갑 털기.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월 5월이잖아. 이제 공룡은 새벽에 출발하게 될 거고 보통 산행이 이제 아침 일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춥단 말이야. 공기가 차지. 그래서 약간 아우터 한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아우터가 지금 겨울처럼 두꺼운 아우터가 아니라 약간 이제 얇은 거. 바람을 막아줄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기 있다. 보자. 저기 있다, 바람막이. 이렇게 설레냐? 원래 들을 때 설레지. 너무 설레는데요? 이런 소재? 이거 나 처음 봐. 이거는 좀 이것도 이쁜데 얘는 살짝 두꺼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4, 5월 달에 입기에는 그치. 이것도 이쁘긴 한데 얘는 좀 두껍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얇다. 괜찮은데요? 안 해봐 봐. 뭐 안 해보고 심실링을 잘 해놓으셨네. 심실링?
이거는 얇아가지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겠다. 기본적인 건 다 샀거든. 네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러면 고른 거 실착 한번 전부 다 해보자.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 느낌 필링 한번 좀 보고. 아, 네, 필링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네. 또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1, 2 커피를 좀 마시고. 아, 네. 형님 드시고 있으면 제가 허다닥 입고 나오겠습니다. 허다닥 입지 말고 천천히. 아, 천천히. 아, 난 좀 더 즐기고 싶다. 아, 아 커피. 예. 아, 지금 피팅룸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어? 아 이것도 파는 거야? 물이 많아 될 거예요. 준비됐어? 네. 오. 오. 와우. 멋있는데요? 물론 옷이 멋있네요. 살을 빼야 되겠는데. 어 어때요? 제 거울 저기 있어. 어 예. 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야. 어, 역시. 이야 저도 이제. 어. 이렇게라면 공룡능선 난 가능하겠는데요. 아, 잘 어울린다 동규한테.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 네. 확실히 입었을 때 되게 잘 늘어나고. 바지 편하지 바지. 아, 바지가 너무 편해요. 바지 편하지. 네, 더우면 착착. 착착. 자켓 괜찮네. 어, 자켓 나도... 진짜 예쁘다. 완벽하다. 예쁘다. 그거 배나 한번 매볼까? 배나, 맞다. 배나 매야 이제. 완벽하게 100% 완전데? 제가 한번 매보겠습니다. 허리 띠해줘야 된다고. 등산하면서 살 뺄 거니까요. 아, 네. 우와 예쁘다. 사랑이 되지. 어허. 그러면 이거 딱 그러면 사이즈는 다 지금 맞지? 어, 네 지금 너무 사이즈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합시다. 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진짜 완등? 완등 해야겠어요. 완등. 아, 가방. 와, 구독자 여러분. 저 정우영님 지갑 털기에 성공했습니다. 지갑 털기래.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만족해하네. 아, 너무. 너무 혹시 좋은데? 내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아, 아니야. 황돈 내서 한다. 황돈이고 내가 산다. 그러니까. 어떤 거 원해? 쇼핑백이에요? 어. 와. 친환경.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지. 저는 왼쪽에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 저는 그냥 파는 가방인 줄 알았어요. 나도. 이게 쇼핑백이 사이클. 너무 좋다. 짜투리입니다. 짜투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 할인인데요? 아, 어머. 네. 아, 그냥 해주세요. 야, 20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왔어. 자, 넌 노예가 되었다. 노예 계약서. 사본은 없나요? 네. 노예 계약서는 우리가 가질 테니까. 아, 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노예 계약서 작성했고요. 일시불로 결제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월급 날에 많아 될 것 같아. 진짜요. 날씨가 좋다. 플렉스해서 그런가? 형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예요? 한양도성길 간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거기야. 한양도성길이요? 거기야, 그냥 가.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노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